혹시나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 차가 혹시나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제가 멈췄어요.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했을 텐데요. 요즘은 조심 또 조심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일까요? 보시죠. 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신호에 따라 천천히. 뭐야? 유유히 그냥 가네요. 블박차가 좌회전하던 블박차가 신호 위반한 차인데 양보했어요. 와, 여태까지 본 최고의 양보 운전입니다. 여기서 빨리도 안 가세요? 가는데 저 멀리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번 사고요. 정상적으로 좌회전이죠? 신호 바뀌고 얼마 걸렸나요? 신호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직진차 속도가 이상해서 저렇게 달려오면 정신을 멈추기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회전하다가 멈추신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훌륭한 방어 운전. 이건 양보 운전이 아니고 방어 운전이죠. 아니, 내 신호에 가다가 신호 위반한 차한테 양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참 내가 양보라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이게 진짜 방어 운전이죠. 예. 오는 차가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감속하는 느낌 전혀 없었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하이 참나.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신호 위반 차가 흐려서 반려됐어요.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내 신호에 따라 가더라도, 야,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멈추려고 안 그래요. 내가 쑥 들어갔으면은 사고 나면 내가 아프죠. 그래서 내 신호지만 상대차가 이상해서 이상한 차가 보이면 내가 대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어쩌자고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까? 아니, 스마트 국민제보로 저런 차는 좀 처벌해 주세요 했더니 번호가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아줬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방어 운전 하신 우리 애청자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게 방어 운전입니다, 이게. 진짜 방어 운전이 바로 이겁니다. 자, 내가 신호 받고 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데도 이게 심상치 않다.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저 정도면 못 멈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히 빠져나가고. 에휴, 오래 사실 겁니다. 2차 운전자.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욕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블박차 운전자처럼 내 신호지만 가다가 이상한 게 있을 때는 미리 대비하십시오.